최근 잇따른 학교 식중독의 원인이 위생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뒷북에 허술하기만 합니다. 고창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했습니다. 주민들은 골프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군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이 외국에서는 먹지 않는 기름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 전주 MBC 특집 다큐에서 삼겹살의 비밀을 자세히 풀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여름철이면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반복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허술한 위생관리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은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87명의 설사와 복통 환자가 발생해 학생들이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부안의 한 초등학교.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가검물에서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균이 나왔습니다. 조리종사원 4명과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때문에 종사원과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부실이 집단 식중독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염된 급식 재료를 통해서 급식이 이루어졌고 또한 불안전한 조리를 통해서 이 균들이 사멸되지 않아서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올해 도내 학생들의 집단 캠필로박터 식중독 관련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3명이 캠필로박터균으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꼭 한 달여 만에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식중독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일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많이 취급하는 생닭이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주된 원인임에도 교육당국의 조치는 주의 공문이 전부였고 생닭에 관한 조리와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하고 직접 연관 있는지 혹은 외부 활동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공문을 보내고 전체 학교 급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창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상류의 골프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하천. 송사리와 미꾸라지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물속에 떼지어 죽어 있습니다. 붕어, 메기와 같이 사람 팔뚝만한 물고기들도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흙을 떴었어요. 굉장히 하얘 떠가지고 이거 웬일이나 하고 쭉 해서. 주민들은 물고기 폐사가 바로 위쪽에 있는 골프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연결된 지하 수로에서부터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죽어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폐사한 물고기와 하천물을 수거해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들어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과수에 검찰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 집단 폐사가 하천의 환경과 직결된 만큼 유해물질 여부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는 먹지 않은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인데요. 전주 MBC가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에서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먼저 돼지고기 산업의 문제점, 유룡 기자입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칠레산 삼겹살로 친숙한 나라. 장작불에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그냥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Esta es una olla especial donde nosotros ponemos los chicharrones, que es la grasa del cerdo,
donde se reduce y queda concentrado en aceite de cerdo. 스페인의 한 도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빨간 단백질만 도려내고 허연 뱃살은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돼지 뱃살은 이곳 스페인에서는 그저 폐기 처분의 대상이거나 공업용 용도로 이용하는 기름 많은 부위일 뿐입니다. 이렇듯 지구촌이 기피하는 동물성 지방을 한국은 연간 20만 톤이나 수입합니다. 국내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그쪽에서는 이게 뭐 뒷다리살이나 등심이나 이런 거 안심 지방질 없는 거 그 사람들은 해 먹지만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는 안 먹는 거 삼겹목살 지방이 있는 것도 저희 나라에서는 좋아하니까 그걸 다 갖다가 이제 수입해서 먹게 되는 거죠. 지방 함량 30%인 기름 덩어리를 그것도 불에 태워 먹는 식습관.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벌써 유럽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해 국민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벤조핀은 그룹 1 발암 물질이에요. 자, 고기를 먹는데 몰아서 먹는 데다가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는 데다가 밤에 먹는 데다가 그리고 또 고기를 태워서 먹는 습관에다가 이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1등입니다. 계속 1등. 한국이 삼겹살을 먹게 된 것은 1990년대 저지방육 일본 수출로 국내에 남은 뱃살 처분 때문. 삼삼데이 마케팅이 시작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등심, 안심, 후지가 비싼 가격으로 수출이 되고 상대적으로 삼겹살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삼겹살을 더 많이 먹자라는 운동도 이렇게. 값싼 동물성 지방에 길들여진 지난 30년. 과연 우리의 식문화가 정상인지, 우리의 식탁은 건강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 MBC는 오늘 밤 특집 다큐 검은 삼겹살 제1편 금겹살의 비밀을 통해 삼겹살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전라북도의 인사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사 측근이나 전주시 출신들의 도청 주요 보직 독점에 비판이 거센데도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체육회 실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의 지사 측근이 기용되자 정치 도구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송화진 지사의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전형적인 제사람 심기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절될까? 그런 염려가 안 수 없죠.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도청 인사 역시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입 공무원들이 서열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승진을 반복하는 불합리함이 지적됐지만 인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는 파견직이 민선 5기에 비해 배가 많다는 지적까지 인사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이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권은 지사의 재량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경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가져올 뿐이기에 도정 책임자에 걸맞는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의지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는 내일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동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사내 집회와 본사 상경투쟁 등을 통해 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동 파업을 결의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는 울산조선소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 지역에 추진하던 전주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논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딧불이가 대량 서식하는 전주 삼천 상류.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을 반딧불이 생태마을로 만들겠다며 관찰로와 생태탐방센터,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와 달팽이 서식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기본 계획을 짜느라 용역비로 5,800만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규제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전주천 상류를 대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삼천 상류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점이 없습니다. 동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생존 환경을 만들어줄 계획. 아무래도 새로운 종을 몇 가지는 이식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제대로 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진행했던 기본 계획마저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삼천 상류를 놓고 짠 기본 계획을 전주천 상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전주시의 생태 관광지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전한 곳이 아니라 인공습지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생태관광지 조성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덕진공원 일대에서 삼천 상류, 이번에는 전주천 상류로 두 차례나 입지가 바뀌었고 그 사이 생태관광지 조성 취지는 희미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전북 최저임금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돼 인상률로만 보면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담합으로 결정됐다며 노동계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제가 도청 앞에서 태권무와 격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는 폭염 속에 장시간 진행되면서 어린이 참가자와 외국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율은 79%로 지난해보다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현행 학생용 책걸상의 규격이 최대 신장 180cm에 맞춰져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청은 현황을 파악해 키 큰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가 장수 장안산의 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장안산은 산림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종인 살기나 수달 등이 서식해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7일 맹장 수술이 필요한 10살 폐부종 여자 환자가 중앙수반본부 헬기를 이용해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산소호흡기 이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